반갑습니다. 서정 큐브의 스쿨의 서정 강사입니다. 자, 오늘 비달사순 스타일입니다. 오늘 비달사순 스타일에서 굉장히 프리하고 자유로운 파팅을 이용해서 자르는 짧은 기장에서 긴 기장을 잘라서 표현하는 레이어드 커트를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보시게 되면 자, 지그재그 형태의 파팅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각 블럭을 기본적인 두상이라든지 모리의 흐름 따라서 분리한 섹션이 아닌 전체적인 디자인의 감성의 지그재그 형태를 그대로 머리에 표현한 감성 위주의 파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한쪽 부분이 짧고 한쪽 부분이 길게 또 한쪽 부분이 짧고 한쪽 부분이 길게 한쪽 부분이 짧고 한쪽 부분이 길게 이런 방식으로 장단의 길을 이용한 파팅 부분의 디스커넥션으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커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프부터 먼저 커트를 하겠는데요. 자, 이 커트 같은 경우는 컷 디자인 자체가 섹션을 분리해서 가이드를 연결시키는 컷이 아닌 하나의 짧은 기장에서 긴 기장 쪽으로만 길이만 연결시켜서 길이만을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섹션을 파팅을 분리를 해서 자르는 것이 아닌 블럭, 쉽게 얘기해서 덩어리로 한꺼번에 잘라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컷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프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선 왼쪽으로 흐르는 다이애거널 섹션을 지금 이용해서 파팅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 왼쪽 부분이 짧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이 짧은 형태로 지금 가정을 해서 잘랐을 경우에는 이에서 모발이 이런 형식으로 뒤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만일에 반대 형상으로 왼쪽이 아래쪽이 짧고 위쪽이 길 경우 모발 자체가 앞쪽으로 쏟아져서 모발이 앞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패턴을 두 가지를 초이스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방향, 뒤쪽 방향으로 모발이 흘러가는 느낌을 많이 줘야 되겠다. 아니면은 앞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많이 줘야 되겠다에 따라서 왼쪽을 짧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오른쪽을 짧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른쪽을 짧게 해서 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한번 머리를 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에 기장을 지키면서 그대로 자, 레이어의 느낌으로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자, 가위의 개폐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이의 장단을 연결시키면서 그대로 지금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자, 해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발이 흘러서 떨어지는 그 형태를 그대로 지키면서 자, 오른쪽이 짧고 그 다음에 왼쪽이 길어지는 패턴으로 지금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의 장단의 차이는 디자이너의 감성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따로 생각을 하셔서 디자인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밑에 부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위쪽 부분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층의 흐름의 상태를 자, 이쪽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 기장이 짧고 뒤쪽 기장이 긴 형태로 그대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듭을 풀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게 네이프에 있는 모발을 그대로 끌어모아서 위쪽을 빗질을 할 때 끌려오지 않도록 잡아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이프에다 먼저 하나를 자, 이렇게 묶어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시작해서 그대로 묶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위쪽 섹션의 부분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커팅을 뒤에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블럭으로 잡아서 자, 그 다음에 가위를 조금씩 개폐를 해서 자,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각도를 같은 각도대로 그대로 다시 잡으세요. 자, 장단의 길이를 연결시키듯이 앞 가위의 끝부분으로만 연결시켜서 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의 단차를 그대로 보시면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닥이 붙여놨네요. 자, 그래서 흐름의 단차를 보시고 아, 어느 정도 흐름이면 가능하겠다,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 부분하고 한번 보시고 아, 흐름이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구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흐르는, 가운데로 흐르는 라인을 그대로 연출시켰고요. 다시 한번 위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밑에 부분을 클립으로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위쪽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이겠죠? 오른쪽 부분의 컷 라인 상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의 라인의 상태를 조금 더 긴 형상으로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컷을 해서 이쪽이 짧고 뒤쪽 백이 짧고 사이드가 길어지는 형태로 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기 때문에 제가 자, 시술하는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뒤쪽 방향에서 앞쪽 방향으로 길어지는 형상.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스커넥션이겠죠. 자, 짧은 기장에서 긴 기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 디렉션 뒤쪽으로 잡아 당기면서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대로 가이드가 돼서 자, 마찬가지로 가위가 조금씩 조금씩 자르면서 자, 손가락이 이동하시면서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물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이동하시면서 그대로 연결시켜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하단부와 상단부의 길이의 디스커넥션이 지금 연결된 상태로 사이드 부분에서는 보시다시피 A라인의 형상이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단부와 상단부의 어울림성, 얼마나 길이의 단차에 적합성이 표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발을 불러서 모발의 율동감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반대편 사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위쪽 부분과 기본적으로 비주얼, 시각상으로 체크가 끝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듭 처리를 하시고 이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뒤쪽이 짧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길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컷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 뒤쪽 부분에서 이제 포커스를 두고요. 그 다음에 앞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길어지는 형태로 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프론트로 가면 갈수록 길어지는 형상으로 자 그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또 마찬가지로 뒤쪽이 짧고 사이드가 길어지는 형상으로 그대로 좀 잘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과 아래쪽 부분의 모발의 섞임성, 특히 왼쪽이나 오른쪽 부분은 연결시켜서 컷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의 장단의 차이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타일의 정리감이라든지 전체적 움직임만 파악을 하시면서 계속 프로세스를 전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위쪽 라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라인. 이쪽 부분, 자, 오른쪽 사이드 부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사이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풀어서요. 진행하기 전에 아래 라인을 그대로 자, 핀셋을 잡아서 모발이 끌려오지 않도록 자, 조심하게 그대로 클립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풀어서 자, 이제는 반대쪽으로 뒤쪽이 짧아진 패턴이 아닌 자, 앞쪽이 짧아져서 뒤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패턴으로 한번 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커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프론트 쪽이 짧고 뒤쪽으로 가면 길어지는 형태로 한번 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이 짧고요. 자, 프론트에서 뒤쪽 방향으로 그대로 흐름 자체가 흘러가면서 자를 수 있도록 자, 그대로 진행시켜 주십시오. 자, 그래서 앞쪽 프론트가 짧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길어지는 형태로 지금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지금 탑쪽 부분의 머리입니다. 탑쪽 부분의 머리는 마찬가지로 프론트에서 백쪽으로 가면 길어지는 패턴이 아닌 백에서 프론트로 가면 길어지는 패턴으로 한번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블록 그레듀에이션으로 지금 잡겠습니다. 자, 모발이 섞일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자, 클립을 위쪽으로 이동시켜서 그대로 자릅니다. 자, 그래서 자, 백쪽부터 프론트로 이동을 하면서 머리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짧은 패턴에서 긴 패턴 쪽으로. 가위가 지금 모발이 많기 때문에 가위질을 하는 데는 조금은 불편함이 있는데, 자, 그대로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서 정교함을, 이거는 지금 커팅 형상으로 그대로 잘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쪽이 짧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로 가면 갈수록 길어지는 형태로 지금
커팅이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쪽과 아래쪽의 상태에 전체적인 섞임성이 얼마나 좋은가를 그대로 파악해 주시고요. 그대로 지금 프론트의 길이는 거의 지켜졌죠. 자,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입니다. 이제 사이드 부분. 사이드 부분은 앞쪽이 짧고 뒤쪽으로 길어지는 패턴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을 그대로 클립으로 고정시키고요. 위쪽 부분도 그대로 클립으로 고정시켜서 자,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자르겠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셔서 자,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그대로 흐름 자체를 보내는 패턴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시키는 느낌으로 해서 자, 앞쪽 프론트가 짧고 뒤쪽으로 가면 길어지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잘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베이스 컷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블럭을 이용한 커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길이의 장단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스커넥션을 얘기를 했을 때 상하의 길이의 조절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블럭을 찾아서 모발이 움직였을 때 전체적인 스타일 자체가 모발, 모속과 모속과 사이에 디스커넥션이 항상 있어서 율동감이 굉장히 증가되는 그런 패턴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블럭 형태의 짧은 기장에서 긴 기장으로 표현하는 디스커넥션을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베이스 컷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드라이를 하고 나서 비주얼상의 질감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드라이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커팅이 끝난 상태에서, 베이스 컷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드라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드라이를 해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내추럴함과 전반적인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내추럴하면서도 일률적인 층이 아니지만은 복합적인 층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커트하는 과정 중에 낮은 형태의 각도를 드는 형태보다도 높은 각을 사용했기 때문에 길이의 증가 상태가 아웃레일을 형성하기 때문에 길이의 증가가 증가되는 부분과 증가되는 부분이 겹쳐져서 불규칙적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질감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웃레어로 잘랐긴 하지만은 베이스 컷만 해놨기 때문에 도형인의 투상인 상태는 조금 더 텍스처라이징을 가미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각도 들어서 자, 여기서는 굉장히 비주얼이 중요합니다. 모발이 뭉쳐있는 기점과 뭉치지 않는 기점을 그대로 구분해서 자, 패널을 얇게 들어가서 자, 움직임이 부족한 부분에 그대로 들어가서 자, 움직임을 같이 표현하는 기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시고요. 자, 내추럴하게 그대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하시고 그대로 자, 계속해서 지금 모발이 뭉쳐있는 부분 길이와 길이의 사이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부분을 그대로 끊어서 모발을 전반적으로 울동감을 더욱더 활발하게 지금 가미시키는 테크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도 그대로 들어가서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끝부분과 끝부분의 율동감을 잡아주기 위한 테크닉으로 그대로 들어갔는데 여기선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느 부위에 내가 질감을 부여해서 잘라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끝부분의 커팅 라인 자체가 규칙적이지 않는 상태, 쉽게 얘기하면 기장의 차이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딥 패러럴 포인트 커트를 들어가서 자를 수가 없습니다. 끝부분만 잡을 때는 불규칙적인 라인 때문에 자, 그 끝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모발 엔드라인의 안쪽에서 가위를 움직이면서 모발을 때려가면서 가위를 지금 자르는 모발을 자르는 그런 패턴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엔드라인의 모발의 끝부분의 움직임은 지금 이 테크닉으로 인해서 잡을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그대로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길이의 단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대로 패널을 잡은 안쪽의 동작에서 그대로 잡아서 들어가서 자르는 테크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자, 지금은 엔드라인의 끝부분만 그대로 연출하고 있고요. 항상 무게선을 시각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모발이 하나 더 걷어내듯이 자, 이런 모양으로 해서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뒤쪽 방향까지 계속 질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 패널의 안쪽의 질감을 처리하는 목적보다 자, 끝부분에 대한 패널을 질감을 증가하는 목적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엔드라인의 부분에 연결시켜서 그대로 들어가는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는 끊어서 들어가는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텍스처라이징을 비달사순 스타일을 찍으면서 텍스처라이징의 다양한 부분을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텍스처라이징으로 표현해서 전체적인 얌감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모질의 상태가 동양인과 굉장히 많이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텍스처라이징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질감 처리를 전체적인 율동감을 많이 처리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텍스처라이징을 많이 부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스타일을 아무리 가볍게 자른다 하더라도 약간의 무거운 듯한 느낌을 같이 병행을 해서 가미를 시켜서 머리를 자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밑에 부분과 같이 그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대로 무거운 부분의 상태를 그대로 자. 마찬가지로 길이의 지금 장단의 길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프론트 부분은 그대로 떨어져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긴 부분은 그대로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자른 동작, 그 다음에 짧은 부분은 다시 때려서 자른 동작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질감 처리를 기본적으로 그 테크닉으로 위해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텍스처라이징 지금 끝낸 상태고요. 자, 한번 지금 이제 제품을 바르기 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탑 쪽에 기장의 사이가 길고 짧은 그런 컨트라스트의 장단의 길이가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볼륨을 쉽게 산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이드의 길이의 여유분을 많이 줬기 때문에 층이 상단부로 굉장히 많이 적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 하단부로 같은 경우는 층이 없는 상태로 스트레이트로 빠지는 느낌으로 그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드 부분과 상단부, 하단부의 레이어와 아웃레이어의 절묘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바튼, 이런 형태의 지금 디스커넥션 같은 경우는 블럭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의 길이를 남길 건가 아니면 어느 부분을 더 짧게 할 건가를 생각을 맞춰서 그 블록을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꼭 제가 파팅을 분리했던 방법이 아닌 여러분들이 길이의 장단의 부분을 조절할 수,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팅을 꼭 네모난 섹션이 아닌 삼각형, 사각형, 뭐 다이아몬드 섹션 여러분들께서 아무 섹션에 초이스를 해서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떨어지겠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시고 먼저 잘라주셔야지만이 더욱 정확한, 더욱더 율동감이 활발한 그런 스타일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스타일링 제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애프터 비주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일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 스무딩 크림을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손바닥에 골고루 펴서요. 그 다음에 모발 끝부분 쪽을 먼저 바르시고 자, 하단부 부분까지 그대로 펴서 골고루 자, 바르시면서 밑에 부분까지 바르겠습니다. 자, 탑 부분의 기장의 길이 부분이 짧기 때문에 전체적인 텍스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겨드린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필요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대로 들어가서 자, 그대로 들어가시고요. 끝부분
그러면은 모발의 끝부분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르는 그런 형태를 취해주시게 되면 끝부분에 라인의 율동감이 굉장히 샤프하게 디테일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부분이요.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링을 완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애프터 비주얼 룩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